안녕하세요. 개인 맞춤 영양이 제안하는 올바른 생활 습관. 해가 바뀌면서 내 건강뿐 아니라 가족의 건강까지 더 챙기려 다짐하는데요. 어느새 주름이 하나 더 늘고 야위신 것 같은 부모님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더 늦기 전에 개인 맞춤 영양 앱과 함께 부모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첫 번째, 걷기의 중요성 알려드리기. 고령층은 근육이 감소하면서 꾸준한 운동이 필수적인데요. 평소에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는 걷기 운동을 하면서 건강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 맞춤 영양 앱에서 부모님의 하루 걸음걸이 수를 체크하며 운동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두 번째, 수면 환경 관리하기. 나이가 들수록 호르몬 변화 등으로 인해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수면은 생체 바이오리듬에 영향을 끼치며 우리 삶에 중요합니다. 부모님의 건강한 수면을 위해 잠자리를 어둡고 덥지 않게, 건조하지 않게 수면 환경을 챙겨주세요. 앱을 활용하여 하루의 수면량을 체크해 보시면 좋겠죠? 세 번째, 건강검진 결과로 건강관리하기. 건강검진은 정말 중요하지만 바쁜 일상으로 받으시기 어려우시죠? 특히 65세 노령에 접어들면서 다양한 건강 위협에 노출될 수 있으니 부모님의 건강은 미리미리 챙겨요. 바쁘시더라도 부모님을 모시고 건강검진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검진한 결과는 앱에서 한눈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부모님의 건강은 내 손 안의 건강비서 개인 맞춤 영양이 챙겨드릴게요. 개인 맞춤 영양이 알려드리는 올바른 생활 습관, 다음에 만나요. 안녕!